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 가엾은 공주. 100년이 지나 공주가 눈을 떴을 때 다 죽고 없으면 너무 가엾겠지. 공주를 위해 성 안의 모든 사람에게 요술을 걸어서 100년 동안 잠을 자게 해야겠다. 요술 할머니는 요술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곧 온 궁전 안에 사람들이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궁전을 가시투성이의 덩굴로 뒤덮여버렸어요. 100년이 지난 어느 날, 궁전 옆을 지나던 왕자가 성안이 궁금하여 들어가 보기로 하였어요. 덩굴을 칼로 베고 가시덤불 숲을 헤치면서 들어갔어요. 마녀님에게 알려야겠다. 뭐라고? 감히 내 저주를 방해하러 오다니? 마녀는 타고 있던 빗자루를 향해 주문을 외우더니 곧 무시무시한 용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자, 덤벼! 왕자는 용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용은 왕자를 향해 불길을 내뿜었어요. 몇 번을 왕자를 향해 불길을 내뿜자 왕자는 가지고 있던 방패로 불길을 막았어요. 불길은 방패에 닿고는 용의 머리에 올라타 있는 마녀 쪽으로 되돌아갔어요. 마녀는 불길에 재로 변하고 말았어요. 왕자는 소문으로 듣던 공주를 찾기 위해 성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아, 정말 아름답구나. 왕자는 자고 있는 공주의 뺨에 살며시 키스했어요. 와, 아, 잘 잤다. 왕자의 사랑으로 마침내 마녀의 요술이 풀린 공주가 깨어났어요. 그러자 성 안에서 100년 동안 잠자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왕자와 공주는 왕과 왕비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하여 왕자와 공주는 귀여운 아기를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